이 새벽 2시 사고 시 대처가 취약한 시간대에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있는 경남 한 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큰 부상자 없이 사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화를 막을 수 있었는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의료진들이 중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밀면서 대피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연기가 건물로 퍼지기 시작하자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2시쯤 병원 지하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89명과 의료진 16명 등 105명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5분 간격으로 비상벨이 두 번 울렸고 응급실 간호사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불길을 지하 1층에 묶어두고 그 사이 의료진은 평소 훈련한 대로 중환자부터 신속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간호원들이고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환자와 의료진은 병원 출입구와 소방차 사다리로 침착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13명이 연기를 마시는 경상에 그쳤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의료진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큰 화를 면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